마오쩌뚱 사상은 마오이즘, 즉 마오주의라 하여 마르크스와 레닌이 달성하고자 했던 사상을 보다 급진적으로 계승한 중국 공산당의 사상입니다. 1945년 9월 중국 공산당은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념을 계승한 마오쩌뚱 사상을 당의 모든 지침으로 한다는 문구를 당규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점은 마르크스주의는 혁명가들로 이루어진 정당을 중심으로 혁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반면 마오쩌뚱 사상의 근본은 농민이 혁명의 주체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오쩌뚱 사상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복지, 농민들에게 정치적 지침을 이해시켜 행동하고 현실로부터 배우며 이론을 세운다는 사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을 대중들에게 확립시켜준 이론을 지구전론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지구전론이 처음 등장했던 1938년 중일전쟁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각 전장에서 게릴라전을 펼쳐야 한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전쟁의 자원이란 인심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전론에 따라 혁명을 주최하는 혁명가는 군중 속에서 군중들의 삶을 직접 겪으며 군중의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당은 군중의 심리에 기대야 한다고 역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난 운동이라는 점 때문에 청나라 말기 기독교 구세주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신정국가인 태평천국을 자유주의 혁명의 시초라고 하게 됩니다. 더불어 마오쩌뚱은 스탈린, 레닌과는 다르게 특정 당을 이끌어가는 혁명가의 역할보다 대중의 집단적 행동과 각성이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반엘리트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스탈린주의가 이상적인 공산국가를 위해 노동자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마오쩌뚱은 새로운 사상을 학습하고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며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오쩌뚱은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업국가에서 벗어나 미국과 소련처럼 경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때 실시된 운동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소련처럼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업국가가 되기 위해 공장들을 많이 지어야 하니 여기에는 또 많은 양의 철이 있어야 된다고 인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뚱은 이러한 생산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다같이 모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집단화하기 시작하면서 약 1억 명에 가까운 농민들을 철을 만드는 작업에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꾼을 모아놓고 철을 만들라고 하니 막상 철을 만들기 위해 모였지만 정작 철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 운동은 강제노동이 아니며 경제 건설이 잘 이루어지면 경제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제 운동이라고 선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은 그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큰 가마솥, 즉 토법 고로를 만들어 중국에서 철자의 치음만 들어가면 수저부터 젓가락, 하물며 새로 만들어낸 곡괭이나 삼마저도 다시 그곳에 전부 쑤셔 넣으며 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법고로에서 태역이 부족한 땔감을 구하기 위해 인근 산천의 나무들은 죄다 뽑아다 썼으며 순진한 여성들은 이 부족한 땔감에 보탠다며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죄다 잘라서 연료로 쓰면서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삽질 열심히 하던 마오쩌뚱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벼농사를 짓고 나면 참새 떼가 휩쓸고 가며 벼를 다 먹어치우니 마오쩌뚱은 인민들의 결실을 참새가 먹어치우고 있다며 해롭다고 하자 그의 말 한마디에 농민들은 미친듯이 참새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참새가 땅에 앉지 못하게 쫓아다니며 탈진하게 만들거나 쇠총으로 쏴서 잡거나 했었는데 그로 인해 약 2억 마리의 새가 어처구니없이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새를 잡고 나니 이번에는 이 녀석이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정작 참새가 해충들을 잡아먹었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해충의 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오히려 참새가 뜯어먹을 때보다 더 농사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남을 대삽질로 인해 약 4천만 명의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게 됩니다. 결국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 마오쩌뚱은 국가주석을 사임했으며 뒤를 이어 국가주석에는 류샤오치, 당 총서기로 덩샤오핑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궤도에 점차 오르기는 하였으나 식량난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했던 노동자 계층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 없는 마오쩌뚱은 권력이 자신에게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니 또다시 정치 일선으로 나올 만한 명분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가더라도 불만을 가진 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류샤오치는 이런 사회주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보이는 청년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마저 탄핵의 대상이 될까 내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과오는 모두 부르주아 계급과 자본주의, 우파들의 집권을 목적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며 마오쩌둥은 젊은 청년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마오쩌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홍위병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이 기존의 낡은 것들을 비판하고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들의 폭발을 방관하다 못해 더 북돋게 했고 홍위병들마저도 마오쩌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국을 위한 길이라며 고삐가 풀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홍위병은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낡은 것이라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파괴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절, 사당 등은 물론이고 문화재가 약탈 및 방화로 없어지거나 파괴되었고 낡은 사상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보이는 족족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마오쩌둥은 홍위병이 뭔 짓을 하든 태클을 걸지 말라고 지시까지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자신의 정치적 권력에 위협이 되는 관료들까지 하나둘씩 처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권력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숙청되며 더 이상 마오쩌둥을 위협할 존재는 없어지게 되었고 마오쩌둥에 있어서 지금의 중국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마오쩌둥을 신격화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권력의 핵심 자리에 다시 복귀를 했어도 활화산같이 불타올랐던 홍위병의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적이 사라진 홍위병들은 자신들 스스로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과 반목을 하며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지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한 마오쩌둥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지식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인민 해방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자 그 말에 낚인 홍위병들은 농촌으로 내려가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도심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듯 했으나 중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